이번에는 킹과 나란히군요. 야, 20세다. 나이가 20세다. 고1이라고? 야, 나이가 고1인데 마라벨 풀세트를 끼고 무기를 위해. 아이고, 원래 끼는 게 뭐야? 아니, 뭔 쿠폰이 이렇게 많냐? 아니, 경험치 쿠폰이. 아, 저 넘쳐나는구만, 넘쳐나. 야. 줄어들 생각을 안 하네. 야, 경험치 쿠폰이 난리나 있네, 난리나 있어. 도미네이터, 메커네이터 개. 끼거리는 뭐야? 아이고. 네네,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? 아, 모자는 매력적하다가 땅에 버렸다고. 어허, 이거 참 마음이 찢어지겠군요. 시몰 630. 아, 교화 위주로 바꿀 순서를 알고 싶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8% AD 두줄 자리. 아주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주은작이 됐나 보군요. 보보공의 공방마. 공방마. 아주 좋아 보이는군요. 두줄 거지. 6에 66짜리 추억. 이야. 모자. 모자를 일단 바꿔야겠군요. 땅바닥에 버린 모자. 아, 지금 템진당 엄청 많이 밀렸습니다. 한 500개 온 느낌입니다. 저도 약간, 전 에디도 없는데. 12, 15, 10, 13, 14, 15. 오케이. 자기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. 100초. 다 에디가 1.5줄이네. 이건 2줄이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84초. 힘크 한 줄. 공고의 힘이. 방방 보보 35, 20 데미지는 좀 그렇고. 아, 루나섭에 쌍레가 있다고? 뭐가 있는데요? 루나섭에 쌍레가 뭐예요? 아, 모자가 준비되어 있다고? 아, 그렇군요. 일단은 좀 비울 거좀 비워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쌍례를, 뭐라는 게, 교화가 가능한 템에서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싶다. 일단은 보조무기요. 보조무기는 좀 옮겼을 것 같고요. 이거는 뭐, 에디셔널 문제긴 한데. 실질적으로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. 마이스터링 하나는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. 보장 굿셋 유지할 생각 있나요? 깰 생각 있나요? 보장 굿셋. 보장 깰 생각 없단 얘기죠.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.
얘네를 끼고 얘가 빠져야겠네. 결속의 반지를 빼고요. 마이스터링, 마이스터링 있겠고요. 두 번째 이제 교환 가능해서 그 다음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게 그 다음 템이 쉽지 않네요. 여기서 이제 귀걸이 들고 와야겠죠. 그 다음은 뭐 큐브와 스타포스와 요런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. 여기서 더 올라가고 싶은 보장 세트가 뭐가 있냐면은 이모탈링이 있고요. 그 다음은 이제 아시죠? 놀장템들이죠. 여기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큐브하고 놀장템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큐브 22성 놀장템 등등등등.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. 무리하게 레전드리 안 올리고. 저는 사오는 편이라고 지금. 저 249에 60 몇 번가 그럴걸요? 네네,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아, 74포였나요? 아, 그렇답니다. 이거는 힘이 더 좋은 거 아시죠? 실질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. 네네,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만족하셨나 모르겠습니다. 네네, 여유되면은 패짝도 좀 하고요. 폐공작 스콜을 하든지. 그 정도 투자 나쁘지 않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